많이 내시고 혼도 많이 내셨거든요. 그리고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무서워했던 경향이 있어요. 기가 세시거나 이렇게 주장이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을 그럼 좀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. 예, 그쵸. 일단 이렇게 다른 어머니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모여도 한 목소리가 제일 크세요. 아주 새켜봐라 목소리 커진다. 아 그러네요. 그 무슨 의견 개진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. 엄마 무서워서. 그냥 고분고분히. 그냥 다 순종. 예, 속히고 이제. 그럼 진로에 관한 문제도 그러면 어머니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게 되게 많았겠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는 편한 것만 찾아요. 쉬운 것만 선택을 해요. 근데 제가 이국 멀리 있어요. 예. 제 손길이 닿을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아이를 가장, 그렇다고 제가 모든 가정에서 기러기 엄마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. 그럼 이 아이가 가장 올바르게 감시를 하면서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. 보니까 사관학교가 딱 좋더라고요. 아침 4시 반이면 기상해서. 4시 반이요? 네, 10시면 점등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탈출하려고 하면 바로 잡아오든지 아니면 서울로 보내주든지 사고 치면 집으로 보내고 그 관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는 참 잘 좋겠다. 이 학교면 내가 좀 믿고 맡기겠다.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승군의 신경을 좀 들어봅시다. 그 당시에 그러니까. 그래서 이게 또 봤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4시 반에 기상이고 10시에 조등이고 이걸 봤을 때 생생하겠죠. 예. 이거는 부모님들의 입장이고요. 저희 입장에서 군대를 두 번 가야 되는 급한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PT하고 이제 이러는데 당연히 그 나이 때는 또 가고 싶지 않겠죠. 예. 그래갖고 이제 그 출국하는 당일날 예, 비행기를 안 타려고 제가 비행기를 안 타려고요? 예. 아 이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. 한국을 안 떠나려고? 예. 그래갖고 이제 그날 집을 나왔어요. 아침에 가출을 해버렸어. 잠적해버렸어. 어머.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아 비행기 표 놓치면은 어떻게 입학 시기가 미뤄져갖고 여기까지 안 가는 건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가겠지 이제 해갖고 딱 그 생각으로 이제 딱 집에 나오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제 발로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데 딱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다음 날 아침에 또 바로 공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. 저는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었죠. 예, 그렇고 갔는데. 결국 또 그 웨이팅 리스트 걸어갖고 또 그 새벽 5시 가서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안 타는 사람 좀 타고 가려고. 어머. 그래서 결국엔 가게 됐어요. 와. 그래갖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. 아, 거기 같이 갔어요? 네, 같이 갔죠. 도망갔으니까. 그래서. 같이 갔는데 미국 공항에 딱 도착하고는 겁이 많거든요. 제가 서울에서는 도망갔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도망가요? 그렇죠. 그다음부터는 잃어버릴까봐 뒤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입학시키고 그래서 학교 정문에다 넣어놓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. 야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? 비행기 타고 가면서 10시간 넘게 타고 가면서 그래서 아주 좌석도 얘는 맨 뒤로 보내달라 그랬어요. 저 꼬리 쪽으로 좀 떨어져 있으려고 너무 같이도 안 가고 네, 저는 앞에 앉고 얘는 맨 뒤에 언니 몇 자리 남았어요? 네 자리 남았대. 그러면 세 분이 같이 아니 언니 한 자리 맨 뒤쪽에서 꼬리 뒤에 나는 맨 앞쪽으로 야 나 같으면 그때 엉엉 울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머리가 멍했죠 나는 우리 엄마 맞나 싶게 여긴 어디인가 이런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근데 그 딱 들어갔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옮기려고 이제 이렇게 아 거기 가서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화나 인터넷이 아예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. 네, 군대처럼 뭐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. 여권도 다 학교에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여기에 맞게 변화를 해야겠다. 아, 예. 착하네요 또. 일을 안 물고. 그러네. 삼형제니까 일단 많이 싸울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또 승민 씨 편을 안 들어주고 형 편을 그렇게 많이 들어주신다는. 아 그거는 집안의 서열 때문에 할 수 없어요. 서열 때문에. 왜냐면 형을 우습게 알면 부모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거는 철저했어요. 아 그럼 막내가 뭐라 그러면 또 둘째 편 드는 거예요? 그렇죠. 그거 아니잖아요. 둘째가 그래서 그거 아니잖아요. 둘째는 둘째가 처음이죠. 둘째가 아니라 그러지만. 그래서 맨날 샌드위치라 그래서 둘째가. 동생이 뭐라 그러면 야 넌 형이 돼가지고 제일 막내한테 그러니 이러고 너 건방지게 왜 형한테 되도록 이러잖아요. 얘가 네,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. 아니, 얘가 그 얘기는 했어요. 엄마 형이니까 참으라고 그러고 동생이랑 참 동생이니까 참으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우는 적은 있었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? 사건까지는 아닌데요. 평소에 그냥 어머니가 이제 형은 이제
이뻐라 하고 이제 키워주시고 점점 구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. 동생을 낳았는데 이제 또 동생의 생일이 저 생일이랑 이제 똑같아요. 아, 또 생일 때 되면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데 좀 전 그런 것에 좀 질투를 많이 느꼈더라고요.